뭐야? 그림이다 그려야겠다. 우리는 그지화가. 우리라니 너만 그지화가야. 야, 너 내가 내 집 앞으로 이사 오지 말라고 했지. 캔버스 사야겠다. 우리 둘 중 하나는 오늘 굶어 죽을 예정이다. 미안하지만 여기는 내가 먼저 계약했거든. 야, 내가 먼저 계약했거든. 이 40만원으로 누군가는 피카소처럼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정영준 씨처럼 굶어 죽는 겁니다. 고객들의 맞춤 상품을 준비하겠어. 나도 호객행위 해야지. 아이고! 이럴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미리 준비해놨거든. 아, 그래? 좋겠다, 야. 난 저분은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아직 안 됐어요. 나중에 오세요. 야. 느리네. 이렇게 색을 섞으면은 연화색도 만들 수 있다고? 일단은 정말 대박이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손님들. 그림 없어요, 지금. 점심 드시고 오세요, 알았죠? 뭐 누가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그림을 사고 앉아있어? 고객님들 천천히 오세요. 저긴 좀 불친절하네요. 또라이네. 명료해서 너 고소해야겠다. 사실적시. 사실적시에. 이렇게? 이렇게? 이건 모든 됐다. 사람이 좋아하니까? 첫 번째 작품 만들었어. 뭐 벌써 역시 쟤는 막 그리기 시작했어. 좋아, 내가 이기겠군. 참나. 어우, 완전 별론데? 어우, 딱 이 상품 맞는 주인이 오셨네요. 이거 뭔지 아시죠? 야, 제 사전 조사했구나. 제가 좋아하는 포크시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거 제목을 보세요. 그녀의 신녀 무언가를 의미할까요? 왜 저래? 완전 별론데요? 뱅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뱅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저는 욕망이 담겨있다고요? 좋아요. 저 이 그림 드릴까요? 저기 무려. 펭귄님 그거 말고 이거 보고 사세요. 그거 할인가에요. 8만원입니다. 단돈. 단돈. 야, 너무 비싸다. 8만원은. 잠시만요. 구매하시겠어요? 아우, 구매하신다. 구매하신다. 그림이다 그림세요. 아니, 벌써 저거를... 손님 부러워하지 마시고 만원 더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저거를 벌써 판다고? 제가 그러면 일단 지금은 8만원 받고 나중에 손님 구라임 저거 구라임 2만원 깎아드릴게. 그때 구라임 빨리 어떻게 점점 그림이나 그리세요. 다 그렸어요 지금. 방해하지 마시고 제 거 보고 사세요 펭귄님. 빨리 당장 세 개. 아, 좋아요 좋아요. 빨리 8만원 주세요. 저기 이거 보세요. 이거 짜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단돈 5만원입니다 5만원으로 5만원 사기. 뭐지? 5만원입니다. 사람이 내 상대라니 정말 수치스럽고. 네. 야, 욕망 회사. 야, 여기 5만원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돈짜리라고. 이거를 네. 집에 갖다 놓으면 돈을 훨씬 잘 번다는 소문이 있어요. 왜? 혹시 몰라요. 그 잠들이 월급을 올려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사는 사람 추첨을 통해서. 네, 이 그림을 사면은요 10만원 지금 단돈 10만원에 지금 경매 중입니다. 10만원에 사가시면 다음 그림을 좀 그려야겠구만. 실제 월급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잠시만요, 제가 초상화 그려드릴게요. 특별 이벤트. 10만원 초상화 10만원 초상화. 아니, 10만원 저 더럽게 못 그려가지고 기분 나빠짐. 저 그림 사면 당장 그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림 공부하게 생겼는데 제가 요거 예, 10만원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첫 손님이네. 우리 첫 손님은 다음에 오시면 제가 초상화 멋들어지게 그려드릴게. 자화상 그려드릴까? 내 거, 내 얼굴. 야, 이거 특별히 들고 가시면 디스코드 프사 허용. 부끄러운 민동 스킨으로 스킨 변경 가능한가요? 딱 일주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배경 색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가 잘... 아, 저기 펭귄씨! 제가 예쁘게 디코프사 할 수 있게 저작권 넘겨드리는 가격으로 한번 그려봐드릴까? 조성아 한번 그려봐드릴게. 제가 딱 서보세요. 보고 그려야 되거든요 여기. 아니 이 오른쪽으로 조금만 와주세요. 제 오른쪽. 제 오른쪽으로. 네네. 너무... 아니... 내일 오세요. 내일 오세요. 내일. 네, 내일 오세요. 적잔데? 아이씨. 저기 뭐지?
됐다. 어, 뭐지? 내 표지판. 어이, 형씨. 형규 씨, 돈 좀 버셨어? 포도 먹는 여우. 어, 이렇게 그림 공격하면은 용암 양동이 당장 대령해라고. 어, 그러든가 그러든가. 아이고, 명수 씨, 저는 그 배달도 해요. 어디 사세요? 영양.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어, 명 명수 씨 여기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서요. 여기 제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가져왔어요. 훅 배달해드릴까 오늘 집까지? 아 좋아요 좋아요. 배달비까지 해서 7원입니다 7원. 배달비까지 해서. 어, 나는 이 마을 최고 경매사 수현. 뭐야 돈이 많아 보이잖아 지금 당장 그림 그려. 이쁜 그림이 아직 없는 것 같군. 이따 와야겠군. 아저씨! 아저씨 가시는 길에 이거 흘리신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 뭐 흘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워 왔어요. 아유 아유 제가 또 흘린 것 같네. 아 그렇네 어서 여기 올게요. 예 저기 펭귄님 오셨네. 일로 오세요. 아이고 여기 딱 서보세요. 거기 딱 서 계시면 제가 그려볼게요. 아 뭐 오늘 또 좋은 일이. 난 해적왕이 될 거다. 아유 뭐야. 안녕하세요. 해적왕이 되신다고. 네, 해적왕한테 필요한 게 있지. 그려봐요, 그려봐요. 네, 기다려봐요. 제가 그려드릴게. 평소에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겠어요. 네. 누가요? 저기 여기 계신 분. 어딜 봐서? 귀여우신데 왜? 여기요. 짠. 아, 너무 귀엽죠. 이건 제가 그린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특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야겠다. 얼마나 잘 그리는지. 전설의 명화입니다. 모델. 파리의 공주였다. 가문의 유품이 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단돈 네. 7원입니다. 7원. 네 7원입니다. 7원 7원. 아이고. 이 그림의 스토리는 무엇이 있죠?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옛날에 네. 어떤 귀족이 그림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불하다, 실수로 눈썹을 안 그렸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네. 하지만 눈썹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그림이라 생각했지만 이거 후대에 엄청나게 가치를 인정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저건 뻥입니다. 그 은은한 미소 덕분에. 아 스토리에서 주작의 냄새가 나네요. 전 안 사겠습니다. 아유 기본적으로 예, 네, 저는 기본적으로 좀 컬러풀한 그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바다에 맑기 때문에 바다 숲에밖에 안 보여가지고. 네, 알겠어요. 오오오! 저기 그, 라더씨! 해적왕이 되실 분이라고 했죠? 이거 안 사고 못 뺏길 텐데 보물 지도라고 두 번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기회야. 어때? 큰일 봤나, 이거? 어때? 이 보물지도 안 사고 사기꾼이네, 못 뺏길걸? 사기꾼이네. 아니 근데 만약에 나 이거 샀는데 이거 갔는데 보물 없으면 어떡해? 에? 여기 파사 보물 다시 오세요. 어 다시 오세요. 아니 뭐 일단 얼마인데요? 아 그 가지고 계신 보물 얼마예요? 아니 보물은 제가 돈 부족할 때 쓰는 거라서 일단 여기 아, 일단 돈을 씁니다. 솔직히 가문에 가보면은 제가 그 귀족 가문 출신이었거든요. 어? 솔직히 이딴 거보다는 제 게 낫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아니 근데 잠시만요. 타임. 왜 여기 고양이가 아니죠? 아 이거 야 이거 표절이다! 야 이거 신고해라! 여기 경찰 없어요? 이게 얼마죠 얼마? 한 15원 정도? 아, 오케이 15원? 아, 네, 사겠습니다. 아 15원 사실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얼마죠? 네, 이거 이것도 25만원이에요. 절찬 한 25만원 사겠습니다. 아니 25만원 너무 저... 비싼데요? 제가 똑같이 좋아요, 그려드릴게요. 좋아요 비키세요. 이거 그냥 좋아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 얘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과학자들. 25만원 사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저... 인문화 소묘방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최고의 그림입니다. 이거 누구 그림 들고 왔는데? 어? 어디가 없어졌는데요? 일단 25만원 주세요. 일단 25만원 주세요. 아니 돈부터 받고 그림을 받아야죠. 선생님! 제가 예 이 그림 배달비까지 20만원을 받겠습니다. 20만원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내가 그려놨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려 주시면 될 것 같아. 20만원 살게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렸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대까지 모셔다 드릴게. 아니면은 일단 그림부터 주세요. 아니 그러면은 부자씨 이거 똑같이 그리고 옆에다가 그림 더 추가하고 배달까지 해주는데 단돈 15만원
어때 오늘 밤에 배달해놔둘게. 어때? 이거 너무 표절 같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걸 더 잘 터줬기 때문에 오늘 밤에 해다 놓게. 네. 네 오늘 밤 내일까지 해다 놓으세요. 네네네. 근데 이거 모나리자 얼마야? 25만 원. 20만 원에 여기요 20만 원. 어, 팔아요? 팔아요. 그, 부자 아저씨. 부자 아저씨. 이거 부자 아저씨 아니야, 이거. 엄청난 그림이 또 들어왔어. 아니 이게 스토리 무엇이죠? 이게 그 프랑스라고 아세요? 가보셨죠? 제가 가보셨던 네, 것 같은데 가봤죠. 거기에 르악 박물관이라고 있어 거기. 거기서 제가 보안을 뚫고 훔쳐온 거예요. 얼마죠 이거? 이거 얼마죠? 30만 원. 30만 원. 30? 오케이 바로 삽니다 저 이거. 아, 와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 진품이죠 진품. 네 그때 그 향기 느끼고 싶으셨죠? 네. 네 집에 가서 파크파크 하세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저 쓸 게 없나 보네 저 사람. 감사합니다. 예전 전설의 해적들이 썼다는. 또 사기 치려는 것 같은데 저거. 바로 그. 아유 저런 사기에 이제 하루 이틀 당하는. 여기 근데 가격이 싸. 그림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들 모른다니. 바로 그 전설의 삼도류입니다. 아니 근데 뭐 어쩌라는 거지 이거. 죽이죠. 이거 그림인. 그러니까 그림 있잖아 뭐 칼이 아니, 아니잖아 아니 이거를 그림을 가지고 그 거기 가면은 바꿔준대요 이걸로. 뭐 그 폴인 줄 알아 이거. 자, 이거는 그 해저왕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마음에 들어 그 말. 아 봅시다 해저왕님을 위한 거. 이거 나중에 꼭 필요할 거거든. 미래형 슈트입니다. 뭐야 이거. 뭐? 잠깐만. 야 진짜 잘 그러는데? 야 이거 슈트요. 야 잠깐만. 야 이 사람 저작권 그딴 거 신경 안 쓰시는 거야. 근데 이것도 실물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일단 멋져요. 일단 제가 그림 사면 배 안에 걸어둘 거기 때문에. 그 저기 여기 이거 어때요? 얼마야 이거? 이거 얼마죠? 이것도 25만 이거 원입니다. 10원. 아 그래요? 10원.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사진 살 텐데 이거 밑에 확실한 거죠? 네 디즈니가 이거 고소하면 잡대 TV로 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인정. 아 미쳤냐? 해적으로 해적 쪽으로 야, 보세요. 야, 네 배 걸어놓고 그거 돌아다니잖아. 가는 곳마다 이제 디즈니에서 세계 곳곳 디즈니 지사에서 너 고소 때린다. 그 보험을 이 잡대 TV라는 곳에 준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네, 잡대 TV는 안 해줘요. 공룡 TV가 해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어쨌든 어디 뭐, 어떤 사람이든 해주겠지.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려내 들고 가세요. 아이고. 아유, 들고 가시면 돼요. 여기 여기. 자, 그거 배달은 제가 밤에 해놓게. 네, 해주세요. 오늘 밤에는 그림을 좀 그려두자. 뭔 소리야. 친구야 난 더 이상 못하겠어. 포기하지 마.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안 돼. 아직 덕계가 안 나왔지만 난 여기서 녹화를 끝내겠어. 그래도 되는 거야? 몰라. 뭐, 널 자유에 맡길게. 그래. 어차피 잠들 TV잖아. 야, 배달. 여기가 루브르구만. 저기 오늘 또 이거 진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만 내놔야겠구만 이거. 아 상쾌한 아침. 어 삼도지 사러 오셨구나. 오늘은 좀 비싼 거 사고 싶은데 한 60만 원 정도 가격 좀. 여기 이거 네. 보십시오. 제가 어제 밤에 루브르에서 훔쳐온 아침의 고요함. 이게 해적질 하다 보면은 약탈, 도적질, 뭐 사람 죽이는 거 막 이런 나쁜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이게 모든 당신의 번뇌와 속세를 씻어줄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얼마죠? 이건 전설의 한솔 드래곤입니다. 한솔 드래곤. 전설의 생물을 제가 그림화한 거죠. 부르고 있다가 그 내 비율을 맞출 줄 아는 거. 어이없네 진짜. 한솔 드래곤. 멋있는 용. 그리고 카트라 빨간색 레드. 야 하나도 안 멋있는데? 단돈 50만 원. 안 멋있어요 이게? 50? 이거 개멋있는데? 기다려봐. 남자의 심금을 울리는 드래곤. 50만 원? 그거 아직 사지 말고 좀 기다려봐. 누가 왔는데? 누가 왔는데? 알퐁소아 진정해. 뭐야? 자 여러분 좋아서 이건 2천만 원짜리 정설의 명마? 이걸 들고 튄다. 아이고
선생님. 뭐 이제 네가 그림 그려야겠다. 저기요. 제 말 돌려주시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이 전선의 삼도대 어떠십니까? 아니 아니요. 저는 지금 저 자식을 죽이고 말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 뭐야 이거 되게 귀엽다. 뭐예요 이거? 장난 아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해 알퐁스와. 자 여러분. 아니 좀 이 자식들아. 200만원짜리 그림을 각자에게 맡기고 싶은데요. 어 좋아요. 200만원짜리 그림? 200만원이요? 선택할 수 있겠구만. 그래서 야 꺼져 잡겄더라. 호이호이호이. 야 그래서 나쁜 놈이. 각자 그림을 두 개씩 그려주시면 됩니다. 두 개요? 하나는 저희 프랑스와 아가씨의 초상화. 하나는 자유주제. 해서 얘, 두 개씩 그려주시면 얘야? 됩니다. 얘가 아가씨고 아가씨가 얘야? 얘는 알퐁스하고 우리 둘째 아. 도련입니다. 50에 살게요 아저씨. 어 정말요? 아, 야 어, 아니 왜 사? 내 거 기다렸다 산다며. 아니 일단 난... 둘 중에 하나 원하는 거 사는 거 아니야? 아 기다려봐. 아, 이거 얼마인데 이거 얼마인데? 어? 이거? 어 30. 오케이 그럼 둘 다 살게. 아니 아니 기다려봐 사지 마봐. 어? 아니 두 아니 두 장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데? 나도 왜? 50짜리 그릴래. 아니 이거 아니 지금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그럼 이거 50. 우리 프랑스와 우리 알퐁스와 못 봤냐? 여기 도둑에 걸리냐? 내 말 못 봤냐? 알았어 둘 다 50 살게 그럼. 어 그래? 그래. 잠들은 변덕쟁이야. 나는 다음 절대 그림 그리는 업계 종사하지 않겠어. 다음 생. 제가 문의 드린 그림은 다 제작이 됐나요? 아 예예예. 예. 좀 닥치세요 프랑스와. 얜 알퐁스와라고. 없는 게 낫겠군요. 진정하십시오 도련님. 저는 프랑스와 완료했습니다. 하나는 뭐 그리게 됐지? 하나는 저희 자유주제인데 바꾸겠습니다. 저희 알퐁스 그려주십시오. 알퐁스와 아름답지 않나요? 저희 알퐁스와 다음에는 덕계와 수연의 대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피곤하네요. 아이고 큰 그림을 그렸어야 된다. 아이씨. 빡세게 너무 힘들지. 큰일 났네 이거. 야 이거는 더 묻어줄게 일단 기다려봐. 큰 그림으로 그려야 돼. 그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죠. 프랑스와? 프랑스와! 프랑스와? 프랑스와 둘 중 하나. 그 아가씨는 분명 몸이 허약해서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이런 집사를 시킨 것이다. 그런 프랑스와 아가씨한테 대자연을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펌빌리 펌블! 잠시만요. 저는 반대입니다. 프랑스와 아가씨는 너무 강력해서 밖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이죠. 프랑스와 아가씨는 아니 그리고 님 엿다 오세요 거기. 프랑스와 아가씨는 자신을 불태워 모두를 구하고 떠났을 겁니다. 와 아가씨 왜 그지 같은 거 꺼져. 그리고 이 바로 목걸이가 프랑스와 아가씨라는 증거죠. 아가씨 목걸이 바로 프로 돌림자를 맞춰서 프리즈 마린입니다. 진정한 작품이 이것이죠. 누구냐 그 말. 장대 십장에 잘 쓰십시오. 뭐야 이거? 알퐁스와 아 끔찍해서 못 보겠어. 아 무서워 죽여 오천수. 여러분 제 작품도 한번 봐주시죠. 너무하다. 아, 뭐야 제 말이야. 여기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어 잠시만 안 걸려요? 잠시만요. 뭐가 돼요? 누가 나와서 잠깐 뭐 없어지는데? 뭐야? 어, 뭐야 여기 뭐야? 우리 가문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입니다. 어 보고 있는 거야? 별이 빛나는 밤 진품이죠. 저건 가방입니다. 야 이게 가짜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잘라졌는데. 야 누가 봐도 이게 진짜 아니야? 이게 진품입니다. 왜냐면 가방 같죠. 별이 빛나는 저, 밤은 가로 비율이 또 높아요. 죄송하지만은 사각형 비율이 아니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분이 감정사시거든요. 관짝기만 걸으세요. 근데 궁금한 게 다리가 왜 여섯 개예요? 아니 이거 꼬인데. 아 그래요? 아, 제가 좀 수정 좀 해드려야겠네. 이제 아직 안 말랐어 물감이. 아 됐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금방 고치죠 금방. 아이고,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군요. 다 잠들님에게 사겠습니다. 다 아이, 가져라. 감사합니다. 다 가져라. 돈 얼마 다 가져라. 다 가져라. 돈을 물 쓰시네 그래. 야.
야. 아, 물도 이만큼 쓴 물낭비인데. 아 그거 저기 잠깐만 나 좀 오시겠어요? 야 미안하지만 니네 화방은 오늘부로 접어라. 아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저희 그 장례식장에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풍소 누르님 잠깐만 걸어보시겠어요? 왜요? 무슨 짓 할 것 같은데? 어이 불안해. 아이고! 오케이 이거 조합된 거 접니다. 자, 잘 있어라. 조합 조합비도 드릴게요. 남봉꾼 자식 같다. 거지 같은 말 떠난다. 잠틀씨 그림을 우리 아가씨께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잠틀님은 이곳에서 저희 아가씨를 위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안돼! 라푼젤이야! 미쳤어! 안녕히 계십시오. 안돼! 안돼! 잠틀! 어! 구하러 왔어! 어 그래! 구하러 왔어! 가자! 야 왜 닫아 근데! 아니야 내가 닫은 거 아니야. 가자! 우린 이 좁은 마을에서 일할 그게 아니야. 그래 인재가 아니야. 가! 근데 단점이 있어. 여기서 나가려면 물락 뽑혀야 돼. 내가 먼저 물락 뽑아줄게. 어 아이고! 빨리 가 빨리 가! 으아악! 너가 대신 있어라 미안하다! 국민님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더군요. 구하러 와야 돼! 어! 구하러 와야 돼! 미안해!